저희가 추석 연휴에 바로 음주 보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본인 지갑을 털어가지고 이제 5만 원을 꺼냈거든요. 네, 아, 내 돈인데 이거. 네, 아주 자기 소중한 돈은 제가 뽑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주 뽑기는 역시 추석에. 맞아, 대부분 좀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돈에 네. 이제 한 번씩 또 저희도 또 술을 했기 때문에 오늘 평소보다 더 실력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집게가 이상하네. 뭐 하여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음주 뽑기 영 술 먹고 뽑기는 최근에 거의 안 한 것 같은데 여기 조금만 앞으로 오면 제가 봤을 때 나올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본인과 지금 술 먹어서 약간 동체 시력이 이상했어. 아! 아 깠다. 근데 잘 잡으면 여기 가져가지 않을까? 아니면 여기서 어피치를 한번 해? 어, 좋다. 나 어피치 좋아. 자 이거를 바로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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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먹고 잘하는데 어 약간 그래도 소주 두 병 먹은 것 같은데 어피치가 커 보인달까? 왜 이렇게 크지?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파! 안돼! 아 조금 앞으로 아니 앞으로 오면 딱 할만한데 지금 이거 똑같이? 그렇지! 어? 엄마? 또 술 먹었는데 그래도 기회 확인을 하셨나봐요? 아니 확인을 못해가지고 넣은 겁니다. 아, 술 먹어서 기회 14번 있네요. 13아 근데 안 오는데? 유리조리를 해봐. 오오 오, 유리조리 됐다. 유리조리 미쳤고 방금 아. 아니 이게 너무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 절대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어, 아파. 단지 술을 먹었을 뿐. 술을 어떻게 안? 아! 어 뭐야? 왜 버튼 안 눌러? 아니 버튼이 안 눌렸어. 아 진짜 술 냄새 나네. 술이슈. 그렇죠. 이건 왜 나왔죠, 여러분들? 아 지금 제가 옆에서 봤는데 버튼이 네? 버튼 누르는 소리 좀 느린데? 아니 완벽하려고 지금 더 완벽하게 하려고. 똑같이? 아 잡으면 안 되는데. 나이스! 오케이! 어, 이거죠. 그래서 술 먹고 뽑기 하나 뽑았습니다. 쉽네. 어, 초파 머리 찌를 것 같은데. 안 찌르죠. 오. 절대로 술 먹은 거 티 안 내죠. 아까 티 났죠. 어? 어. 될 것 같다. 여러분, 할만합니다, 이거. 아. 아니, 근데 이거는 내가 잡으려고 한 거 진짜 술 먹은 게 아니라. 자, 알겠습니다. 좀 더 집중해서. 사실 지금 제가 보면 거의 눈이. 약간 좀 풀렸어요. 초점이 없긴 합니다. 오! 아! 와! 우리 터치로 또 이렇게 하냐? 오, 요리조리! 오! 아! 이건 진짜 극혐이다. 아, 이거는 기계가 극혐이라고 해요. 제가 아니라. 아, 네. 자, 다시. 자, 마지막 기계인데 리터치 기계가 없거든요. 일단은 아, 어디까지 두고 왔는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아이, 어? 아, 네! 오! 만 원 더 할 만해 이거. 그래 하고 다른 거 좀 할까? 다른 거 뽑으면 돼. 어 따라 뽑으면 돼. 술 먹고 뽑기 하니까 뭔가 텐션도 평소보다 더 좋아가지고 텐션 좋아! 재밌는데요? 저도 이제 술 좀 먹었고 거의 좀 먹었는데 또 참새가 또 방앗간을 지나치지 그러니까요 한 번은 아닐 수 없죠. 잠깐만 근데 이거 근데 좀 더 오른쪽 가서 잡으면 될 것 같아. 좀 더 우리 쪽으로 요리를 할까 말까? 아니 안 해도 될 것 같아. 오케이 여기? 딱 좋네. 오 좋다 이거 해야지.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술 먹고 이 정도 쉽다. 근데 여기가 돼지뽑기 좀 많이 멸망당했던 건데 그래서 꽤 뽑으셔가지고 좀 좋은 상품이 좀 남았거든요. 요 비상도 있고 뭐 요거도 이것도 있고. 어 그러네 좋은 것도 좀 있네. 이어서 해볼래? 응. 안 좋은 게 조금 많이 나간 것 같아. 이거 인형 말고는 이상한 게 하나 더 있네. 이 돼지는 역시 구석에 있는 게 좋은 거라 했죠 제가? 그때 그랬었나요? 예. 네. 그리고 뭔가 고무줄이 좀 더 통통해진 느낌이랄까. 추석 맞이 통통 고무줄? 가나요? 좀 잘 잡아주나? 저건 안 돼. 왜? 잡아보자. 너무 저기 놓는 법이거든. 내 말 믿어라. 내 말 믿으라.
말도 안 시작한대요. 저 북한 사람 아닙니다. 북한 사람인지 내 말 믿으라. 내 말 믿으시오. 오, 잘 잡았다 이거. 아, 여기 노노놈이 아닐 것 같아. 근데 봐봐, 아니잖아. 오! 앞으로 가지고. 웬일이야, 웬일이야. 여러분, 제가 말했죠. 오빠, 제가 꺼내나 봐. 안 헷갈리게. 뽑기는 뭐다? 술 먹고 해. 해라. 반말입니까? 아닙니다. 해세요. 해세요. 아, 저기 라인이 내가 딱 좋다 했지. 그니까. 뽑기는 역시 술 뽑기인가? 앞으로 계속 음주 뽑기가 될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야. 아니, 평소에 나오지도 않다고 갑자기 술 먹고 하니까 왜 이렇게 잘 잡고 한방에 나왔어? 왜? 음주 뽑기. 이거 너 왠지 갈 것 같아. 아하. 야, 여기 있어? 아, 아, 맞네. 아, 이 정도 타이밍을 딱 알기 때문에 제가. 아, 까비. 아깝다. 아, 타이밍이긴 한데. 이거거든요. 잘했는데. 아, 너무 맛있다. 자, 귀에 세 번 천천히 저걸 해 그냥. 잡아서 그냥 갈 수도 있잖아. 아, 조금만 앞으로 오면 괜찮은데. 살짝 앞으로. 안 되면 좀 앞에 있는 거 다시 하자. 어, 잘 잡은 것 같은데. 오메. 오케이. 좀 더 해보겠습니다. 혹시 운 좋게 그 이렇게 흔들리는 타이밍이 딱 좋은 위로 갈 수도 있죠.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가능성 있지. 과연 책. 어? 오? 안 잡은 것처럼? 오! 아! 아깝다. 진짜 너무 아쉽다 이거는. 아, 뒤에 잘 집게가 잘 들어갈라나. 가만 해볼게요. 마지막 만 원 남았거든요. 그래도 아직. 네, 고니에 아직 한 장 비상금 한 장 남았다. 아, 이거 내 돈인데. 지갑에 남은 건 영호. 마. 아, 조금만 아플라서 잡아. 유지현 씨가. 네, 제가 다시 채워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거 뽑으시면 채워드려요. 오, 이 라인이 진짜 좋다 이거는. 근데. 하거든요. 예. 신중하게. 신중한 알코올 뽑기 앞으로. 아! 좀 더 이불 이걸 원했습니다. 이불 이거 원하셨습니까? 네. 형? 코는 왜 먹어? 이 돼지의 목소리를 내야 나도 같이 뽑힐까. 자, 여러분, 평상시에 볼 수 없는 고니 텐션입니다. 오늘 마음껏 즐기세요, 여러분. 뽑았죠, 여러분들. 뽑았죠. 뽑았어요. 아, 근데 이거 놓쳐도. 어? 아까 맨 처음 상황. 이거 잡히기만 하면 할 만하거든요. 기회 여섯 번이나 남았거든요, 아직까지. 앞으로 좀 더 가지고 몰아주시. 아니, 비상금까지 털었는데 하나 더 뽑아줘요. 하나 더 뽑아야 되는데. 어? 어? 오! 아! 아, 이게 뒤로 가네요. 아니, 제가 딱 해놓으면서 얘가 이상해졌어. 얘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을 때 제일 잘 잡긴 한데 이것도 각도를 잘 맞춰야 되거든요. 아, 여기서 좋지 않아요, 이 정도는. 어? 아, 오빠 앞에 있는 거 한판 하자. 아, 앞에 있는 거 잡아 그냥. 요 요거 어때? 아니, 그냥 무조건 넣는다니까요, 아줌마. 아, 그래요? 아줌마? 네, 아줌마. 이런 거 노리는 게 훨씬 낫지, 인정? 그래, 기회는 한 세 번. 기회 세 번. 뭐 타이밍 좋았는데? 두 개로 노린, 아. 요리조리 잘했는데. 그러니까 요리조리는 괜찮긴 해. 나 술 먹고도 좀 잘하네.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술 먹고 더 잘하는 것 같지, 왜? 앞으로 술을 먹고 술을 먹이고 와야겠다. 자, 귀에 한번 혹시 몰라요. 아, 절대 끝까지 포기 안 했습니다. 파스. 쿠. 그래도 괜찮아. 과연 오빠 뭘 원해? 이상한 게 하나 있어. 아니, 무조건 필요해 이거. 필요? 응. 자, 이건 번호가 안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술 먹은 기념으로. 술 먹고 포기하면 여러분들 이런 행운이 옵니다. 여러분도 저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1등 상품 성공! 와, 이거 뽑고 싶었는데. 여러분, 제가 뭐라 했습니까? 와, 앞으로 뽑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저희는 그럼 음주 뽑기를 하도록 해야겠는데요, 진짜. 짱 쉽죠? 아니, 그냥 한 방에 나왔는데 지금 제일 좋은 상품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상품인데. 와, 아, 진짜 술을 먹어야 되나? 좋습니다. 요 기메레칼라 우주 이텐겐 피규어 비상이죠? 요거랑 그다음에 어피치, 그다음에 크로스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가볍게 추석 연휴 뽑기로 한번 저희가 시도를 해봤는데 잘 뽑아서 다행이네요. 네, 그럼 여러분 모두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재밌게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빨리 안녕해.